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신체와 영적인 모든 이 부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잘 극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의 제목은 카에이사라, 사라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선택과 함께 이삭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리브가의 선택은 정말 신부의 예언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라가 일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간 이후에 큰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즉각 결혼이라는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 카에이사라, 사라의 생애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 말씀 베레시트 창세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고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이 말씀은 로얄 말키제덱 언약 로얄 토라 창세기에서 다섯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베레싯, 노악, 레클레카, 바야라 지난주에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오늘 카에이사라, 사라의 생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또 이 전명자 목사께서 쓰신 이 토라의 언어, 히브리 언어에 나와 있는 많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베레시트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이 헤유 헤이사라 메아샤나 베에스림샤나 베셰바샤님 지네 헤이사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숫자고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by you 이면은 and it was 나이를 먹었다 그 말입니다. 카에
사라. 사라의 생애, 사라의 생애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몇 살이냐? 메아샤나 100살. 베 에스림샤나 20 그리고 20살. 베 셔바샤님 그리고 7살. 샤네 카에 사라. This word years of the life of Sarah. 그래서 이 숫자를 세는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그냥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않고 좀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오늘 이 사라가 살았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 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이 사라란 말은 여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비, princess. 그런데 사라의 맨 마지막 글자, 세 글자 중에 헤이는 구속과 은혜를 나누는 숫자입니다. 또 사알, 여기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 예수와께서 King of Peace, 여기에 평강의 왕, 여기에 샤샬롬, 사르가 프린스란 말이죠.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라, 이것이 이제 여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에이란 말 자체가 생명을 말합니다. 살았다. 신명기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사망과 생명, 이것을 앞에 두셨는데, 여기 오늘 생명과 복, 하카임, 베에트 하톱, 생명과 복, 카에, 이 카에의 생명을 말하죠. 그리고 이 카에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배를 들 적에도 나카임, 당신의 최고의 생애를 통하여 당신의 가장 위대한 생애를 위하여 이렇게 건배를 하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도 카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이 메아샤나 100년을 말하죠. 베에스림샤나 20년을 말하죠. 그 다음에 베셔바샤님 7년을 말하죠. 그래서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그렇게 표시하는 똑같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127세를 히브리어로 나누는 것은 사라의 생애가 100세이지만은 20세의 청춘으로 살았으며, 왜냐하면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20세의 청춘을 누렸으며 7세의 순전함, 이것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창세기 25장 7절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아트 100년이죠. 그 다음에 베쉐빈 70년을 말하죠. 그 다음에 카메샤님 5, 그래서 100년, 70년, 5세, 175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샤나란 말은 year, 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원이 자체가 repeat, 반복하다, 매년 반복하다, 변경하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이 1에서 10 끝나면 리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클리컬 합니다. 샤나, 되풀이 됩니다. 또 하늘의 광명체들, 또 이 절기, 이 모든 것이 샤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 14절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샤나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 이 샤나가 사용됩니다. 아주 일찍부터 사용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샤나를 통하여 오늘 사라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창세기 23장과 24장을 볼 적에 정반대적인 사건이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3장은
죽음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 24장은 죽음 뒤에 또 다른 아브라함 이 가정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의 장례식, 또 무덤을 구하는 일, 땅에 관한 얘기죠. 땅에 관한. 그 다음에 또 그 이삭이 립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씨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3장과 24장은 다름 아닌 말키제덱 언약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실 적에 제일 먼저 씨를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노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주를 구하게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슬픔을 거두고 아브라함도 죽게 되고 난 뒤에 그 후예인 아브라함 언약의 씨의 언약인 이삭의 배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선택은 말키제덱 언약의 실현이고 그 다음에 종말에 있어서 예수와의 신부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슬픔이 있는 반면에 결혼이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에 땅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주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사라가 죽을 적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본향을 찾는 일이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지난번 토라 포션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슬픔을 겪게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현은요 이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지금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죽으심 뒤에 지금 예언적인 이 계획 중에 가장 이미넌트 가장 먼저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부활 승천 이후에 긴 이 침묵이 지난 뒤에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예수와 함께 혼인식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똑같이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액티비티가 거의 이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제물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침묵이 쭉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데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의 배피를 얻는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갑자기 결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가 쭉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삭의 슬픈 일이 있을 뻔하였는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큰 슬픔이 있어가지고 아주 외로웠는데 그가 리브카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라. 똑같은 예언적인 사건이 이 토라 속에 종말론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행보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결박된 사건 이후 침묵을 지키다가 리프카를 만나 결혼을 누리게 되는 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드레벨입니다. 비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과 결혼과 같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 같이 되었으나 부활한 것 같으며 그 이후에 어떤 특이한 만한 사건이 없다가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를 구하는 이야기의 재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침묵이 깨어지는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결혼식이다. 기쁨이다. 재림하셔서 신부를 위하여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종말의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 아내 리브가의 선택으로 큰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리브가의 선택은 종말 신부의 예언적인 모형인데 이삭과 예시화를 비교해 봅니다. 모리아산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어 쭉 침묵입니다. 지금까지도 침묵. 그런데 이삭은 신부 리브카를 얻어가지고 결혼식을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랑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위로를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토라 포션 카에이 사라. 슬픔. 사라가 죽는 슬픔 속에 엄청난 결혼한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4장 62절에 보니까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헬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의 마음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 나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낙타 열필과 사람들이 옵니다. 64절 리브카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엘리엘 아브라함의 하인이죠.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카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다. 이삭이 40세. 그러니까 리브카가 이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결혼식을 여기에서 예언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프레이어 이건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기도를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아침 기도는 샤카리트, 점심 기도는 민카, 오후 저녁 기도는 마리브, 마리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언적인 구속의 생애를 통해 기도 자체도 아침 예배는 아브라함, 점심 기도는 이삭,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야곱. 이것이 말키세덱 언약의 관점에서 이삭이 점으로 점을 때 묵상한 그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낙타 열 마리가 갔죠. 낙타. 이 낙타 열 마리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열 지파 백성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역은 이들을 모든 잃어버린 지파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줍니다.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토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뭘 찾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게 해줍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 낙타 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면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죠.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령과 신부가 예수와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카에사라를 통하여 어떻게 종말이 연결되는지 야훼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십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맨 끝을 공부했는데 다시 시크릿하게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의 이 계획들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말씀 속에서 그림을 보게 되고 신부 단장을 하게 됩니다. 이 카에사라, 이 토라 포션 카에사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례식으로 시작되는 일,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리프카를 만나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이슈로 되고 있죠. 그래서 사라의 장지를 위한 막벨라 굴 땅을 마련하는 일,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종을 바다마람으로 보내 신부 리프카를 성령님의 인도로 발견하고 데려와 그 씨를 잇는 일, 말기지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는 종말에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된 지역, 신랑 예수아가 나오죠. 신부가 나오죠. 성령이 나오죠. 또 이 토라 포신 게 토라가 나오죠. 결혼 계약서죠. 그래서 약속의 땅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말기제덱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과정을 오늘 이 카에사라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이죠. 이 사라가 120세를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습니다. 또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았다고 오늘 토라 포션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죽음은 무트죠. 무트. 무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다 살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이 부분을 슬픈 것으로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라의 생애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야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허락된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부어받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삭도 살아났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말년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살아났죠. 그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카에사라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통하여 15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때라. 이는 너희가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으로 볼 적에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대선을 치르고 난 뒤에 갈팡질팡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완전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자가 없어요. 다 까봐야 돼. 더욱이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는 이 팔레스를 가지고 있는 당은 끝까지 모든 불의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슬프게도 미국에 있는 모든 99.9 메인 아이디어, 이 미디어가 전부 사탄의 파에 속해 있어요. 선전, 거짓말로 막 선전하고 사람을 서프레이션 하는 거.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일 세계 정부, 666 시스템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 미국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곧 결혼식을 맞이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뭘 합니까?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있었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가 리워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극복을 해야만 됩니다. 계시록 22장 2절도 아주 멋진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신부가 나오고 남편이 나옵니까? 오늘 이 짝이 어머니 사라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굉장히 데프레시를 받았죠. 그런데 그가 리프가를 만나서 위로를 얻었더라. 신랑과 신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 베레시트 창세기 12장은 그 기업이 뭡니까? 언약의 부분이 뭡니까? 그 믿음의 씨, 아브라함의 그 씨를 주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살게 된 땅을 언약으로,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을 보면 1절과 2절에 야훼께서 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씨죠 씨 사람 후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25년을 기다려도 씨가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끝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여러분. 선거는요 끝이 나야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끝까지 기다렸어. 끝까지 기다렸어. 그랬더니 100세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초조해했을 때 약속을 주시고 난 뒤에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래서 그 땅 문제가 강조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준비할 적에 아 이건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겠다 이건 내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는가. 아브라함이 노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사라의 장지인 막벨라쿠를 사는 것이 이 토라에는 액수까지 기록돼요. 액수까지 얼마에 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갔지만은 그가 그곳에 영원한 것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다가오는 영광의 예수와의 왕국. 그래서 예수와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미국의 선거가 국가적인 문제죠.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여러분과 저에게 맺힙니다. 왜 나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나라마다 국경을 딱 정하게 만들어줬어요. 국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세력은 국경을 다 열어놓고 전 세계가 하나다. 단일 세계 정부 666 시스템 적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집권자가 이 땅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이 히브리서 또 베드로 전서 후서에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입니다. 또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땅, 나무 이런 것들 전부 충분한 대가를 내고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액수가 나오죠. 그들이 산 구한 땅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굴 헤솔 야곱이 구입한 세켐 지역은 현 나브로스 다윗이 구입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지역이죠. 이 전부 이 땅도 정확하게 어떻게 구입했는가
땅에 관한 것을 토라가 아주 소상하게 다시 말하면 몇천 년 전에 땅의 이 트랜스액션을 이 토라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말키제덱 언약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둔 모든 믿는 자들이 앞으로 누르게 될 이 땅,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굉장히 가격, 그 대가가 엄청납니다. 땅을 나눈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국경이 필요한 거예요.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스가랴 14장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향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라. 이 땅에 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브라함 언약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 땅,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딜링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야훼께서 지온을 건설하시고, 이제 이 지온의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커버를 많이 했는데 지온의 내용도 조금 이따 커버합니다. 이 지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재림이죠.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이게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역이죠. 땅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온은 이스라엘의 두 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지온입니다. 또 지온은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선택한 똑같은 내용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가 지온입니다. 예샤야오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나는 지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지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서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지금 이삭이 리브카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 그래서 똑같이 이 지온은 예수와의 신부를 말하고, 마찬가지로 그 씨뿐만 아니라 땅이 지온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지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말키제덱 언약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이 됩니다. 열왕기상에도 나오는 이 다윗왕의 후예도 마찬가지죠. 다른 자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밧세바를 통하여 아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씨를 그대로 해서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분명히 미국의 대통령의 계승도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이 될 것입니다. 또 재임하게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신부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라. 끊임없이 말키제덱 언약입니다. 땅. 또 예수와의 신부는 그 약속의 땅에 상속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와의 신부가 약속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신부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래서 열두 지파가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이 카야의 사를 통하여 죽음의 슬픔, 결혼의 기쁨, 그래서 그 자손의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 내용을 삼았는데, 오늘 이 주제가 된 리브가의 선택에 대하여 몇 가지 초점을 커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몇 가지가 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24장 이 말씀은 이삭이 어떻게 신부 리브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신부가 간택되는 내용의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캐스팅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그림, 그 다음에 종 엘리에셀은 루악 하코데시, 그 신부를 찾아서 예수와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듯이, 다시 말하면 주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 같이 루악 하코데시, 성령의 영적인 그림, 엘리에셀 God is help, 그 다음에 립카는 예수와의 신부의 영적 그림, 이 작은 신랑 예수와의 영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만나 결혼시키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창세기 24장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 같으니, 똑같은 맥락.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부된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같이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그것을 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는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된 내용이 오늘 토라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그 리브카, 이것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 막 기도했는데 즉석에서 인스턴트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기도, 또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솔로몬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한 신부의 선택을 위하여 전파된 성령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브카죠, 엘리에셀이죠. 낙타 연마리가 있는데 나에게 물을 갖다 주는 자 혹은 더 엑스텐드 친절을 베푸는가 하고 딱 봤더니 이 리브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리브카가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 10마리를 위한 물도 먹게 하는 이런 친절을 베푸는, 이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계를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하여 열두 지파를 통한 이 라인 말키지대 언약, 수많은 인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그 씨와 그 땅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왕국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간절히 삼아야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신부가 될 사람과 빨리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사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의 영적인 특징을 보면은 동족에서 택하죠. 동족에서 택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이럴 때 이 땅에서 지 말고 바로 고향 땅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받아 데려오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타서 내 아들 이삭을 아내를 준비하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말키제덱 언약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정결한 처녀이죠. 또 정결한 처녀는 영적으로 성숙된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정결한 처녀는 깊은 사드 레벨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차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또 신부는 신랑을 따라간다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 종하고 그 리브카의 가정하고 전부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리브카의 가정에서 좀 열흘 더 있다 가라 그랬더니 신부는 나 오늘 바로 갈래 빨리 이 종을 따라서 내 신랑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8절과 58절 내용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빨리 데려오라 이 말. 그래서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가려느냐 리브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즉시로 떠났습니다. 즉시로. 이게 신부입니다. 예수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계획과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또 예수아의 신부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오늘 전부 그 신부가 간택되는 그 장소가 됩니까?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도 있죠. 우물가 신약에도 나오죠. 우물가에서 그 신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생수, 생명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생수와 강이 너에게 흘러내리라. 또 신부는 관영하고 친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이 리프가가 관용한지 여기서 24장 17절에 자세히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리프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리프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이용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게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이용하여 겠는지라. 이 리프가가 통이 큰 여자. 낙타 열 마리까지 물을 먹일 만큼. 나그네가 와가지고 그 나그네 한 사람만 물 주는 것도 큰 친절이죠. 그래서 간택이 되었습니다. 낙타 열필. 미니언.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사상에서 법적인 믿는 자들의 회중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와의 신부들은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슬기가 어디서 나오면 어려울 때 나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코코마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지식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기간을 잘 활용하고 극복할 것인가.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불같은 열심을 위해서 내 몸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열정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이 슬기로운 처녀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토라 포션 카에사라의 창세기 25장을 통하여 리브가의 생애를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또 신부는 예수와 함께 다스리게 되니 다스리는 날만 어깨, 숄더, 정사를 주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쉐켐 이 물동이도 창세기 25장 15절에 리브가가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런데 물동이를 어디에 메고 왔냐면 어깨에 메고 상당히 또 리브가가 힘이 셌는지 어깨에다 탁 그 무거운 물동이를 메가지고 물을 길러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므로 예수아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은 것처럼 예수아의 신부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더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 메시아닉 왕국에서도 또 이 말키제덱 언약 속에서 땅에서 왕노릇을 같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또 이삭의 신부는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말키제덱 언약에 철저히 바탕을 둡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땅이 나오고 씨가 나오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자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내어 내 아내를 택하리. 왜 엘리에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죽게 되고 다 사라지는데 이삭의 씨를 통하여 그 다음 세계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생기고 야곱의 열두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맺은 말키제덱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가. 다시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말키제덱 언약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말키제덱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립카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왜? 말키제덱 언약의 후회가 연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나 야훼가 지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에서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는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신부와 결혼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도 유가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 이 억누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주 토라 포션 카예사를 통하여 사라가 죽어서 큰 슬픔을 당하였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그 후회를 이어주기 위하여 립가와의 결혼을 통하여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이제 곧 크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실 적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와 신랑께서 신부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최대의 위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돌아보신 카예인은 사라의 127세 일생을 다 마치는 슬픈 죽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이삭이 리브카를 만나 결혼하여 기쁨으로 큰 위로를 받은 사건으로 또 하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끝까지 영광 중에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며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신부들을 만나 결혼하고 혼인 식구와 함께 기쁨을 나눌 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소망으로 주신 것을 큰 위로로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모든 육신의 고통당하는 자, 병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치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 돌파구가 없어서 당황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또 야곱이 계속해서 돌파구를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당함으로 말미암아 신음을 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허감의 권세들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모든 공중자 권세잡은 악한 영들은 이 나라로부터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허감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리프카의 신부로 선택받은 기쁨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는 소리, 청하는 소리, 위로의 소리를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브라헤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Yahweh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Yahweh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Yahweh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쉼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